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펴보셨어요.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짓고 있었죠. 모든 사람의 마음이 악한 것을 보시고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셔야 했죠. 죄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동물을 땅에서 없애버리기로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을 따르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로 땅 위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시며 노아와 그의 가족과 동물들을 구할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과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어요.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은 가족과 동물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노아가 가족과 동물들을 방주에 태우자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홍수가 땅을 덮었을 때 노아는 600살이었어요. 홍수가 땅을 덮자 방주가 물 위로 떠올랐어요. 물은 점점 불어나서 산들도 모두 물에 잠기게 되었죠. 땅 위에 있던 모든 생물이 죽었어요. 방주에 있던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만 살아남았죠. 마침내 비가 그쳤고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노아는 방주 안에서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가족과 동물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셨어요. 방주에서 나온 후 노아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받으셨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 사람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념하는 특별한 표시인 무지개를 하늘에 두셔서 노아와 그의 자손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땅 위의 모든 생물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홍수에서 구하셨고 그들만이 살아남았어요. 노아의 이야기는 장차 일어날 큰 사건의 예표가 된답니다. 유일하게 완벽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을 받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지은 죄의 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어요.